오늘은 또 무슨 촬영을 하나요? 근데 젤리 누나, 털은 다 어디 갔어? 좀 추울 것 같아. 나 어제 미용했잖아. 너무 짧게 잘랐나 봐. 눈짝이 너무 시원해. 엄마, 그만 찍으세요. 제가 부끄럽잖아요. 다음엔 빈이도 같이 미용해주세요. 누나, 난 이 턱시도 절대 안 벗을 거야. 다른 옷은 나한테 안 어울리거든. 엄마, 젤리 누나 옷이라도 입혀주세요. 근데 맨날 그 옷이야? 한국의 친구들은 예쁜 한복 입어서 부럽긴 하지만 난 이 옷이 가장 편하고 따뜻해. 난 엄마가 만들어주신 빨간 보호타이가 너무 마음에 들어. 이렇게 예쁜 타이를 한 친구를 아직 한 번도 못 봤거든. 내 얼굴이 비니보다 훨씬 커 보여. 엄마, 다음엔 얼굴 작아 보이게 미용해주세요. 젤리 누나, 원래 내가 얼굴이 더 작거든. 누나는 항상 큰 거 주시네. 하지만 난 전혀 서운하지 않아. 왜냐면 입이 작아서 큰 과자를 못 먹거든. 젤리 누나 다 먹었으면 인사하게 여기 와서 앉아. 여러분들 행복하고 건강하게 명절 보내세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